안녕하세요. 홀리 홀통 홀통통통통통. 더 노래지셨네요, 멍이. 아, 여기 되게 오래 가. 와, 여기 아, 이색이야, 멍이. 네 번 맞았는데 그동안 4개월 차인데 지금 괜찮았거든요. 오늘은요. 네. 오늘은요, 저희가 요리를, 드디어 그 요리를 할 거예요, 여러분. 요리 요청이 아주 많아서 요리를 해볼 건데요. 무슨 요리 할 거예요? 한번 이제 뭐 공개할까요? 공개하십시다. 짜라라라 짠. 짜라라라. 진짜 커. 진짜 드럽게 커요. 보실래요? 이래요, 제 팔. 와, 보실래요? 가위가 이게 주방 가위거든요? 누나가 두껍다. 와. 그래서 이거를 얘를 오늘 구워서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치즈랑 마늘이랑 이제 파슬리, 양파가루, 파프리카가루, 버터 준비했고요. 사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. 걱정이에요. 하지만 맛있게 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파이팅! 일단은 우리가 다리를 잘라야 돼. 머리를 따고 다리를 잘라. 그런 다음에 만들어 먹자. 머리 살려야 돼? 머리 살려야 예쁘지 않을까? 자른 다음에 나중에 뭐 찍을 때만 대가리 붙여가지고 찍자. 이런 게 산다는 게 난 너무 징그러워. 그런데 우리는 좀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막 양념 발라가지고 구웠는데 껍질 뺏기면 무슨 소용이야? 그러면 껍질 뺏겨. 좋은 방법 있어. 좋은 방법 있어. 여기다가 뭘 해? 네가 머리 분리해서 머리 나한테 줘봐. 머리 내가 반을 할게. 잘라, 이걸로 잘라. 아, 뽑으면 안 돼? 아니야, 잘라. 그냥 잘라? 그럼 머리에 살 많이 남잖아. 그러니까 그래야 맛있지. 아, 그래요. 머리도. 그럼. 우와. 와. 싫어하냐? 와, 이거 싫어하냐? 누나 그럼 봉지를 벌려봐. 다리 자르자. 와, 내장이 엄청나. 이거 머리를 반 이렇게 동강 낼게요. 누나 껍질 따? 따? 따져. 따질까? 따, 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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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져. 따져, 따져. 따서 맛있게 먹자. 우와, 갑옷이야, 갑옷. 와, 이거 봐. 갑옷이야. 머리 하나가 새우 10마리는 되겠어. 와, 이거 가지고 새우장 담으면 이거 하나 먹으려면 밥 10공기는 먹어야겠다. 누나 어? 이거 봐. 꼬리 남겨둘까 자를까? 남겨. 알았어. 아휴, 해먹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. 제발 시켜먹게 해주세요. 야, 이게 그거라고 똥? 그거 떼야 돼. 그거 안 떼면 턱. 어머, 야. 똥 아니고 내장이야. 와, 이게 이만한 거머리야, 거머리. 그 우리 새우 먹으면 검은색 선 있잖아. 그게 네. 이만한 거야, 얘는. 와, 진짜 너무 싫어. 와. 요리하는 거라고. 요리하기 싫다고. 이건 비린내를 넣어서 똥내가 나는 거야. 와, 내장 봐. 이게 똥이야, 이게. 다 넣? 어. 아, 또 있었네. 뿌리까지 있네, 내장이. 다 째. 그거 있으면 맛없어. 뭔 놈의 거. 내가 내장을 돈 주고 산 건지 새우를 돈 주고 산 건지 모르겠네. 버터 하나를 다 넣는다고? 다 넣을게요. 와, 무슨 랍스터보다 살이 많아. 하! 반대로 넣어야지. 에이, 사람 나와. 에이. 우와, 맛있겠다. 우와, 야, 나 바지 좀 올려주면 안 되냐? 못 올려? 이거는 거의 특선 요리. 이제 호텔 가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했을 때. 우와, 야, 야, 맛있는 줄 수가 없다 이거는. 어, 이거 봐라. 우와, 살 봐라. 어, 살 보소. 거의 뭐 특선 요리야. 이거 봐, 엄청 두꺼. 이거 봐, 보여? 와, 아니 무슨 실화야? 와, 쩔지? 진짜 맛있겠다. 와, 이거 봐, 칼도 안 들어갈 탱탱함이야. 그건 알인데 먹어봐. 알이라고? 어, 살인데? 살이야? 거의 살이야.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응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제 마늘 넣을까? 어, 이제 넣자. 팔 익은 것 같아. 와, 이거 뭐 꽃게인데? 머리가 거의? 와! 와! 이걸 봐. 아니, 향이 너무 좋은데, 일단? 어, 이거 안심 스테이크 비주얼 아니냐? 하!
이거 알지? 이런 샐러드 위에 치즈처럼 슈라드 치즈 치즈를 어 이거 토치로 한번 그을리면 되는데 우리 토치 있는데? 딱 이렇게 두니까 그거야 요리 같아 요리야 요리 썰어볼까? 파슬리가루 이런 거 안 뿌려? 있잖아 거기 누나 근데 나 지금 이거 버터에서 먹어 똑같아 나도 여기다가 파슬리가루를 우와! 조선호텔 요리야 그래죠? 난 신라호텔 넌 조선호텔 양파가루를 난 그거 이제 먹어보.. 안 싫어 난 먹다가 뿌려 자 우와 먹어볼까요? 우와 아 이거 원래 손으로 통으로 먹어야 좀 웃길 것 같은데 아 그래? 어, 통으로 근데. 먹을까? 하나 둘 셋 하면 가 어. 하나 둘 셋 아니, 어이, 오, 뻔. 와 이거 육질이 고기하고. 근데 여러분 꼭 이 슈레드 치즈를 뿌려 먹으세요. 엄청 잘 어울려. 얼구야. 자 이번에는 파프리카 가루. 와. 어니언 가루. 이거는 와 고기야 진짜로 아니 근데 이 슈레드 치즈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양파가루가 진짜 맛있어 아니 맛이 이게 진짜 싫어하라고? 보여주고 정아 존맛탱이야 존나 나도 아 이거 지금 하고 줄게 아유 많이 무 많이 무 아, 반스까지 젖었네. 웃잖아, 이걸. 취할 때. 맘아. 야. 아니. 자, 양파 좀, 양파가루 좀. 양파가루 꼭 뿌려 드시고요. 이거, 이게 아주 이게 치즈가. 야. 아, 잘 웃는다. 아, 치즈는 와. 진짜 맛있네. 근데 야채 좀 같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.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시키자. 오케이. 삶아서 소장. 근데 초장보다 이거 훨씬 맛있어요. 응. 안 먹어봤지만. 아 되게 맛있어 여러분. 유명한. 진짜 대유명한 미식. 레스토랑 가서 진심으로. 야 진짜 맛있다. 이건 레알이야. 이거 통삼겹 다음으로 맛있어. 인정. 근데 새우가 커서 육질이 단단한데 안 질겨? 중앙부는 조금 질겨. 안 질겨? 난 좀 오래 익었었나? 좀 질겨. 그럼 그만 먹어. 아니? 근데 매운 가루 좀 뿌리면 맛있겠다. 파프리카는 안 매워. 바베큐 소스. 와 이거 드럽게 맛있네. 아니 말이 안 나와요. 버터에? 우리 머리 어딨어? 아빠 머리! 마늘에 슈레드 치즈? 어? 뭐라고? 슈레드 치즈 응, 슈레드 맞네 놀릴라 했는데 아니 바보 그리고 어니언 가루 여기다가 약간 칠리 가루 같은 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칠리 소스가 있어야 돼 야 그럼 좀 버쩍쩍하겠다 칠리 소스 뿌려 먹어야 돼 이대로 와 진짜 맛있겠다 와! 역대다 흥! 맛있다! 좋다! 진짜 맛있다 인정 한 마리 25,000원? 28,000원 얼마였다 비싸 한 마리에? 응 좀 비싼데? 근데 그런 맛이야 머리 이거 뭐야 오이구야 머리가 그냥 살덩어리인데? 헐 이거 봐 이런 게 바로 머릿고기 뭐 그런 거야? 어? 어두일미 오 어육두미? 아 잘했네 또 왜 그래 일사불란 아 누나 지금 일사불란하게 먹는다고? 응 와 아이고야 알봐요 알 알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설사 아잉 야 맛있다 아, 뜨거워!
야 맛있어. 너 안 먹는데? 응, 안 먹을래. 얘가 좀 귀하게 자라가지고 새우 머리 이런 거 안 먹어요. 나 막 자랐어. 나 머리는 생새우 머리밖에 안 먹어. 진짜 맛있어. 인정. 나 진짜 살 빼기 싫어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거야? 돼지 같은. 살 빼야 더 먹을 수 있을라나? 그렇지. 또 찌면 되니까. 이렇게 안 먹어 너는? 다 먹 한 마리를 먹었는데? 난 넉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원래 새우 많이 안 먹는 거 알지? 나 새우충인 거 알지? 얘 진짜 새우충이에요. 혼자 몇 판씩 먹어 앉으면. 저 80마리 먹어요. 대박. 난 누나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. 에이 그 맛이다. 영국 랍스터 버거집 랍스터 맛. 그거지? 그 뭐지? 버거앤 버거앤 랍스터 랍스터 햄버거 그 맛이야. 맞아. 거기서 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소스만 있으면 딱이겠다. 레몬 버터. 그래 그 치즈랑 이렇게 와. 나 오늘 너무 누나의 기에 눌린 것 같아. 애가 막 환장하면서 먹네. 사람 말을 못하겠어. 무섭다 너.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? 맛있었어요? 네. 다음에 또 사줄 테니까 먹을래요? 저 새우집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. 새우집 아들이 널 왜 만나요? 내가 나중에 새우 많이 사줄게. 알았어. 세 마리 더 사줄게. 다섯 마리. 네가 홀리 수익을 들어봐야 정신을 차릴까? 아.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대왕 팔뚝만한 새우를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 제발 시켜먹게 해주세요. 이거 집이 아니라서 이제 이거 다 설거지도 이렇게 먹으면 건물 주인이 싫어한댔어요. 네 하지만 다음에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뭐를 눌러야 돼요? 구독 버튼 꾹! 좋아요 댓글도?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 안녕!